Environmental innovation.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환경적 이제 혁신이죠. Innovate가 혁신하다라는 동사니까 자, 기억하고 innovate 혁신하다. 네, 요 동사 기억하시고 거기서부터 나온 게 이제 innovation이다. Join hand 함께 손을 합쳐서 지구를 구하자. It is important for us to find ways to protect the environment. 당연히 it은 가져오고 to 부정사 전체가 진주어라고 했죠. Where for 사에 바로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설명하는 거죠.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무슨 용법? to 부정사의 당연히 명사적 용법인 거죠. 하지만 여기 있는 to protect the environment는 형용사 용법이죠. 환경을 보호할. 그래서 항상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뭐뭐 할이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형용사법의 특징이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have found 발견했다, 어떤 거 창의적인 방법들을 발견했다, 현재 완료 시제. 근데 어떤 바로 지구를 구할, 역시 구할 뭐야 받침에 리얼이 들어갔죠. 역시 이것도 형용사법에 해당되겠다. 자, 하나의 예가 바로 Underwater Museum in Cancun, Mexico. 바로 해저 박물관이 바로 멕시코 칸쿤에 있는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닥터 로셀레스를 만나보는데 동격 누구냐? 바로 미술학 교수가 되겠죠. 그리고 들어보자. 자, let's는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let us 뭐야? 사익 동사지. 동사 원형이 밑 하나 나오고 뒤에 또 listen to 동사 원형인데, 자,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게 있어. 뭐냐면, listen 하면 안 돼. 반드시 listen하고 to가 와야 명사가 올수 있다. 이 자체가 뭐가 된다? 이게 타, 동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to 안 쓰면 틀린 거야. 알겠죠? 그녀의 설명을 들어보자. 뭐에 대해? Special Museum. 그, 처음에 이제 어가 나왔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정관사 도로 바뀌는 거 알죠? 그 특별한 박물관에 대해서 들어보자. 칸쿤은 어디냐? 바로 하나의 도시다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이 시티가 뭐야? 이게 그때 말해서 장소, 예, 네, 장소 선행사 됐죠. 그 장소 선행사니까 관계부사 where 보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고 했죠. 네. 자, 우리가 관계 부사의 종류가 몇 개라고 그랬어? 기본적으로 장방식이기 때문에 장소일 때는 where, 방법은 how, 근데 또 when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방법, 장방, 시, 시간은 when, 이유는 why라고 했죠. 여기 얘네들 잘 기억해 주시고 관계부사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 무조건 완성 절이어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자. 자, 그래서 city는 어떤 도시? 바로 4.81 밀년이니까 480만 명의 관광객이 여행한다. 매년 여행하는 장소다. 딱 보니 어떻게? 주어 나왔죠? 이게 일형식 완전 자동사지. 매년은 뭐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완성됐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관계부사는 제가 뭐로 표현해 줄수 있다고 그랬어?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위치로 표현할 수 있다. 절대 됐으면 돼, 안 돼? 전치사 다음에는 됐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전치사가 온 다음에 관계대명사 됐은 무조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중에 어떻게 후수가 있지.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오브 이거 나중에 넣으면 되지만 이 death로 바꿀 수가 없거든. 이렇게 이거 안 된다고 늘 말하기 때문에 이 후즈도 오브 데스로 안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전치사 다음에 데트 놓은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위치는 쌉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로 바꿀 수 있어? in 위치지.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말하고 그랬어. 전치사 어느 전치사가 오는 걸 결정한 건 사실 뭐다? 뭐다? 앞에 있는 이 선행사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선행사와 잘 어울리는 선행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전치사를 선택해 주는 게 그 키 포인트라는 거지. 알겠지? 이건 잘 기억하자. 자, 그래서 어디야? 칸쿤이 어디냐? 바로 4.8, 480만 명의 관광객이 매년 여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one of the most popular activity만.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바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밑에 넣어줘. 이거 기억하자, 알죠? 결국 이거는 실제는 실제 주어는 뭐야? 원이잖아. 그 동사가 많아야 돼. 이 수일치는 항상 단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조건 단수. 왜? 원이 나온 이상 무조건 단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one of the most popular activities to do. 자, 여기서 형용사 용법입니다. 그렇죠? 그곳 어디? 이 칸쿤에서 할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에 하나. 이게 형용사 용법입니다. 왜? 할이니까. 앞에 있는 activities를 수식해낸 거. 그게 뭐다? 쳐다보는 것이다. 바로 그 지역의 아름다운 해양 생명을 해저 있는 해양 생물들을 보는 것이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니? 이게 몇 형식 동사야? 2형식 동사지. 그러면 looking at the area's beautiful sea animal, see life underwater가 이게 보호가 되는 거지. 그렇지. 보호니까 당연히 얘가 동명사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동명사 보호를 해석할 때 당연히 것입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것, 구경하는 것이다. 아까 선생님이 listen to라고 했잖아. 반드시 to가 와야 되고 look도 반드시 at이 와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이거 둘 다 빠지면 안 됩니다. looking 아니고 looking at 되셔야 돼요. 자, 그다음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관광 활동들이 이런 관광객 활동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활동들이니까 수일치 어떻게 하고 있다? 심각하게 뭐야? 지금 손상시키고 있다 이거. 현재 진행형 시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뭐지? 바로 이 바다 어떤 바다? 칸쿤 근처 바다의 여러 지역 이겠죠? 이게 칸쿤 바다 근처에 있는 칸쿤 근처 여러 지역에 심각하게 뭐 여러 지역도 되고 뭐 일부 지역도 되겠죠. 일부나 그 지역들을 지금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멈추게 이제 드디어 to 부정사가 형용사용법이 명사용법 하나 있었고 to 부정사용법 중에 형용사용법이 가장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부사용법이었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stop해도 돼. 그렇죠?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자, 예술가들이 뭔가를 했어. 뭔가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그때 말했듯이 이 띵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형용사가 어디 수식이죠? 네,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interesting 했죠. 뒤로 가야 돼. 뭔가 흥미로운 일을 했다. 그들이 생각했다. 만일에 그들이란 것은 사실상 이게 누구야? 이 미술가들이겠죠. 미술가들이 끌어들여 유인해 어떤 방법을 공원에서 유인해 어디로 한 다른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칸쿤이 여기 있고 칸쿤 근처 바다가 이게 지금 한참 그저 피해보고 있는 지역이잖아. 여기가 지금 이미 데미징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 말고 사람들이 여기 뭐 인기 관광지니까 눈을 어디로 돌리는 거야? 뭔가 something 다른 곳에다가 이 아티스트들이 예술가들이 여기다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자꾸 이쪽만 계속 가던 곳만 집중하던 여기를 조금 시선을 다른 쪽으로 유인을 한다라는 거 그렇지? 어떻게? 지금 여기 이 지역이죠. 바로 죽어가고 있고 지금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이 죽어가는 이 지역은 어떻게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말 시간, 나아질 시간. 역시 형용사용법이 되겠다. 그렇죠? 나아질. 예,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예, 이렇게 된다. 여기 보면 정관사 더 형용사, 명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형명, 그렇지? 이게 명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잉은 현재 분사기사지만
저기는 현재 분사가 나오긴 했지만 그 역할은 뭐예요? 예,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가봅시다. 자, 이제 그들은 뭐야? 그들이 누구야? 이거 보통 말하는 밑줄 친 그들이 다른 것은 이게 누굽니까? 앞에 나왔던 artists죠. 그 예술가들은, 그 미술가들은 뭐야? 만들었다. 뭐야? 해죠? 박물관을. Away from 뭐죠? 뭐뭐로부터 떨어진. 뭐뭐로부터 좀 먼. 뭐뭐로부터 먼. 뭐뭐로부터 떨어진. Away from. 어디로부터? 그 장소들. 아까 말했던 뭐야? The dying areas. 이 얘기를 적어봐. The dying area. 벌써 죽어가는 그곳. 즉 관광객들의 이런 활동들이 해양 활동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죽어가는 그곳. 그렇죠? 거기서부터 좀 먼 곳에 아까 왜? Something different잖아. 뭔가 다른 곳에 유인을 한 거지. 시선을 딴 데로 옮긴 거야. 근데 좀 멀어진, 좀 먼 곳에다 해야 될 거냐. 근처 하지 말고. 그렇죠? 이게 뭐야? The places가 이 과에서 정말 중요한 장소, 선행사에 이은 뭐죠? 관계, 부사죠. 예. 예, 이거 키포인트죠. 예,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어느 곳이냐면 바로 해양 생물들이 죽고 있다. 이거 단수 동사야. 지금 앞에 있는 해양 생물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얘는 예, 단수 주어라는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양 생물이 죽어가고 있던 그 장소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 이 die가 뭐니? 동사로 die가 이런식 완전 자동사야. 그러면 주어오고 die가 오면 어떻게 해? 완성된 거지, 그치? 그래서 아까 말했던 관계 부사 다음에는 반드시 완성된 절이 와야 된다라는 그 원칙에 지금 딱 부합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돼.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다른 문장을 다 외울 수 없다라면 이 문장을 외워야 된다는 거죠. 출제 가능성이 워낙 많은 것들은 따로 암기를 더 잘해야 된다. 자, 이 박물관은 대략 뭐야? 14m 빌로그 뭡니까? 아래에라 말거든요. Surface 뭡니까? Surface가 수면이요, 수면. 우리가 Surface는 표면이라는 뜻의 단어잖아. Surface의 사전적 의미는 표면이야. 근데 여기서 표면은 당연히 수표면 또는 해수면이겠죠. 해수면 아래로 약 14m 아래에 있다. 그쵸? 이 is가 뭐야? 있다라는 뜻의 비동사잖아. 14m 수면 아래 있다. 그리고 있지, 이게 주어기 때문에 수일치를 한다고 보죠. 병렬 구조입니다. 앞에는 무슨 동사 온 거야? 여기. 앞에는 비동사 왔지. 그쵸? 뒤에는 뭐 나왔어? 일반 동사 왔지. 이게 요즘에 트렌드야. 이게 고등학교 때도 트렌드야. 옛날에는 둘 다 일반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아니야. 병렬이야. 왜 병렬이야? 현재 시제 동사가 병렬이야. 뭐라고? 뭐든지 병렬이 될 만한 거는 다 병렬이야. 둘 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병렬이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is와 contains는 병렬이고 주어는 동일하게 it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container에다가 s 붙였다라는 말이죠. 알겠지? 그래서 수표면 안에 14m 있고 총 몇 개의 그 조각상을 포함하겠어. 스태츄 조각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500개 정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그 조각상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그 조각상은 be made from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치? 이게 보통 우리가 뭐뭐로 만들어질 때 뭐라 생각나? be made of잖아. 그치? 그 다음 be made from도 돼. 근데 사실상 약간 차이 있는데 얘는 물리적. be made from은 약간 화학적 이런 개념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리적 화학자. 여기서 자 일단 적고 보자. 근데 지금은 왜냐하면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화학적으로 뭐 변화가 생긴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저자는 be made from을 써서 뭐뭐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했어. 어떤 재료야? 당연히 이게 뭐니? 얘가 선행명사겠죠? 재료가 선행사입니다. 그렇죠? 복수입니까? 네, 맞아요. 복수예요. 주격관계 대명사 봤으니까 수일치. 그렇죠? 복수동사. 자, 그래서 조각상들은 만들어지는데 어떤 재료냐? 바로 이 해양생물들을 서포트하는, 걔네들을 뭐하는, 지지하는 또는 걔네들을 도와주는, 그렇죠? 알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의미가 되죠. 생존을 지원하는. 여기 서포트는 그 의미야. 그냥 서포트가 지원하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생존을 지원하는 거죠. 생존. 그렇죠? 그러면 뭐 help survive죠. 생존하도록 도와준다. Help survive죠. 당연히 여기는 뭐 해양생물들이 여기다가 있죠. 해양생물들이 survive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upport하는 그러한 재료들로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이 statue들은 어떻게 제공하는 거야? 뭘 제공해? 추가적 장소, 즉 추가 장소를 제공한다. 누구를 위해서? 식물들을 위해서 또는 동물들을 위해서. 살, 이게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자, 왜 얘네들이 이렇게 됐니? 여기 왜 on이 왜 온 것 같아? 형사전법이잖아. 왜 on이 왔어? 그때 말했지. 식물과 플랜트를 어떻게 해? 얘네들은 의미상이 좋아야. 얘가 수식하는 건 뭐야? 얘야. 알겠니? 수식의 대상이 뭔지 잘 봐야 돼. 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오늘 얘기했냐면 우리가 leave 다음에 places는 할 수 없잖아. 그치? leave 다음에 뭐야? 당연히 그 장소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on은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I have a house to live 하면 틀리지. 왜 틀려? 아무리 내가 살 집 있다 해도 그때 말했지만 여기 있는 하우스를 뒤로 넘겨봤을 때 말이 돼야 돼. 말이 안 되지. 왜 안 돼? 집을 살려? 안 해줘. 집 안에서 살죠. 그래서 반드시 in이 와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여기서부터 뭐 실수라고 되면 정말 답에 맞출 게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형용사 전용법 할 때는 저거를 잘 봐야 돼. 그래서 I need a friend to talk to. 그치?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의미사 줘. 누가 살아? 예, 식물과 동물들이니까 아까 말했던 해양 생물이겠죠. 이런 해양 생물들이 살아갈 추가 장소까지 제공한다. 그러니까 거주지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식량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준다 이 말이겠죠. 아, 식량이 있고 왜냐하면 그 위에 뭐 해초가 생길 테니까 그 주변에 또 뭐 작은 물고기, 뭐 플랑크톤 여러 가지 생물이 그 모일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생물 다양성이 지금 증가되니까 그 주변에 먹잇감도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걔네들이 살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두 번째 별표 두 개 각각 암기해야 될 문장으로 보겠다. 자, overtime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형태의 이런 해양 생물들이 어떻게 will grow, 자라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어디? 그 statue 위에. 그 statue 위에 성장을 할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별표 3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는 the statue가 선행명사죠. 얘가 선행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관대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 예술 작품을 더 독특하게 만드는 거지. 뭐가? 선행사이 뭐야? 어? 뭐지? 그러면 스태츄가 스태츄를 독특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작년에 설명했던 게 바로 이게 전체가 문장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선행사는 앞에 있는 얘가 아니라 저거세요. 문장 또는 절
전체가 선행사가 된다. 왜? 이해를 잘 봐야 돼. 자, 여기에서 얘가 만일에 우리 콤마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가 선행사 되는 걸 알지. 계속적 용법일 때만 문장 전체가 또는 절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 있어요. 한정용법 콤마 없을 때는 적용 안 됩니다.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많은 종류의 해양생물이 그 스태츄 위에 살아갈 거야. 아름답겠지. 그래서 그 아트워크가 독특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건데 이 아트워크가 뭐니? 예술작품이 뭐니? 바로 스태츄들이에요. 그 스태츄는 뭘 구성해? 뮤지엄을 구성하는 거잖아. 해양뮤지엄을.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아트워크가 스태츄인데 생각해봐. 얘가 선행사면 스태츄가 스태츄를 아름답게 하는 건 아니잖아. 스태츄가 스태츄를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어떤 거? 스태츄 위에 많은 해양생물들이 막 빼곡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예술작품인 스태츄를 더 독특하게 만든다는 거야. 알겠지? 조심해야 될 게 뭐다?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는, 앞절 전체가 선행사가 되는. 이거는 반드시 이해도 하고 공부도 된다. 알겠지? 자, 게다가 여기 make가 몇 형식 동사입니까? 5형식 동사죠? 5형식은 어때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선생님이 늘 말했죠? 형용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여기 유니크 뭐야? 형용사가 나왔지.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작품이 더 독특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해양생물이 그 스태츄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The artist, 그러면 그 미술가들은 원한다. 사람들이 뭐하도록? 보기를. 다양한 해양생물을 그 스태츄 위에. 여기는 뭐 깨알 같은 건데 이 5형식 동사 want입니다. want가 5형식이라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올 때는 반드시 to 부동사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깨알 같은 영어 문법. want 말고도 뭐 있어요? 비슷한 이 동사들이. hope도 있고 이런 식으로 5형식으로 쓰는 게 expect도 있고 아까 allow도 있죠. allow 같은 거. 그 다음에 encourage. encourage 뭐야? 격려하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동사들 또 뭐 ask도 마찬가지요. 이게 다 5형식 동사들이에요. 투 동사만 목적 보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hope, expect, allow, encourage, ask. 그래서 예술가들은 사람들이 뭐 하기로 보내? 보기로 보내. a variety 뭐죠? variety of가 다양한 이란 말입니다.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그 스태츄 위에서 보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다. 뭘 깨달아? How rich? 이게 의문사. 그렇죠? Sea life. 주어. 동사. 뭐예요? 간접 의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그 해양생물들이 풍부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거 간접음 의주동 기억하세요. 얼마나 그곳의 해양생명들이 풍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바로 조건문이죠. 자, 조건문 아까 좀 다른 건데 조건문 어때요? 시제는 주어, 동사가 단순 현재 시제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단순 현재 왔잖아 여기. 여기 단순 현재잖아. 그래서 만일에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그 해양생명이 전부나 풍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역시 의문사 it 주어인데 가주어죠. 주어 동사 의주동. 예, 바로 간접음이 또 나왔어요. 네, 이거는 별표 오히려보다는 if절이 세 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거는 뭐야? 조건문도 있고 간접문도 두 개 다 있잖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근데 여기가 진조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바다를 보존하고 바다를 살리고 반려를 바다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죠. 이렇게 지켜가지고 그런 노력하니까 그 부분이 참으로 아름답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참고로 아까 조건절 이끄는 동사가 단순 현재라고 그랬지. 주절은 뭐야? 주절의 동사는 항상 will 아니면 can이 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거 다시 말하면 조건절 시제 안에는 단순 현재 주절은 미래가 오는 가능성이 많다. 자 이제 칸쿤에서 이어서 이제 싱가포르로 갑니다. In Singapore, 싱가포르에는 사람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죠. Architecture. 건축 또는 건축 기술입니다. 건축술. 건축 기술이죠. 건축술, 건축 기술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거는 앞에는 to 부동사가 형용사 전용법이 많았지만 이거는 부사 전용법이죠. 뭐 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뭐를? 환경을. 근데 어떤 거 이번에는 이제 육지에. 육지 환경이야. 아까는 해양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육지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육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수를 사용하겠다. 자, 한번 들어보자. What? 라제시 칸이 누구냐? 동격이죠. 주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동사입니다. 라제시 칸이 뭐야? Eco-friendly building, 즉 친환경. 친환경 뭐 건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자. 자, 뭐 말하는 것이야? 이게 바로 별표 4개 되겠죠. 분명히 출제될 겁니다. 이게 뭐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고 선포관대 것은 왼쪽도 미완성, 오른쪽도 미완성이라는 거 기억하고 또 선포관대 것은 the thing that 또는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뭐야? 지어야 봐. 이게 바로 보행 보이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될 거지. 그래서 선포관대 것은 저렇게 더 땡대서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은 사실은 쉽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주동할 때 있잖아. 이런 거. I knew what you bought. 뭐야? 나는 알았다. 네가 뭘 샀는지. 자, 보세요. 이게 네가 무엇을 샀는지 알다 할 때는 이거는 뭐야? 의문사잖아. 근데 네가 산 것이 뭔데? 관계대명사잖아. 이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오케이? 중요하다. 자 봐. 그래서 들어보자. 뭐 라제시 칸이 eco-friendly building에 대해서 말했는지 들어보자는 거죠. 오케이? 자 싱가포르는 어떤 동네야? 싱가포르는 덥다. 1년 내내. throughout는 뭐뭐를 통해서인데 내내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싱가포르는 덥죠.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빌딩은 뭐가 필요해? 에어컨디셔닝입니다. 냉방입니다. 냉방 자체입니다. 냉방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봐. 그러면 이 냉방이 선행사가 됐는지 전체 봅시다. 바로 뒤로 보면 돼요. 사용합니다. 뭘 사용해? 바로 콤마 다음이 있죠. 이거 별표 역시 4개라고 봅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바로 선행사가 앞에 있는 이 냉방이 되는 거죠. 단수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왔는데 위치 왔는데 선행사가 냉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일치를 여기다가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그래서 냉방은 뭐가 필요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Uses a lot of energy. 그리고 contribute, 기여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환경, 지구 기후 변화에 기여한다. 자, 여기 봐. 여기 문법 포인트, 일단 문법 포인트 뭐다? 잘 봐야 된다. 이 콤마 써야 돼. 두 번째 문법 포인트, 주관대야. 세 번째 문법 포인트, 병렬구조. 단순 현재를 썼고요. 시제는 단수, 병렬구조. 여기가 정말 또 여기도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병렬구조. 이게 S 붙였다는 거. 그 다음에 단어의 뜻인 contribute to, 기여하다는 것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거고. climate, 기후, change, 변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얘보다는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시험 출제. 싹 가능. 그래서 별표 4개. 자, that is because와 that is why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결과를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것이 왜 땡땡한 이유다. 그것이 왜 땡땡한 이유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것이 왜 뭐야? 건축가들 어디? 싱가포르에 있는 건축가들이 현재 완료 시작해 왔다. 그렇죠? begin 알지? 이제 begin은 뭐니? to 부동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designing 한다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둘 다 가능하니까요. 현재 완료로 지금 표현은 됐어요. 옛날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것이 바로 싱가포르에 있는 건축가들이 뭘 시작했어?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뭐를? 친환경 건물들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사행사입니다. 얘는 지아야, 여기 뭐가 안 보여? 콤마 없지. 왜냐 봐. 여기다가 이때 사용할 수 있었다. 안 된다. 자, 이거 따로 적어봐. 관계대명사 대시 안 되는 경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관계대명사 대시 안 되는 경우 첫 번째 뭐야? 바로 콤마 위치 대신에 쓸 수 없어. 위치 대신에 쓸 수 있지만 콤마 위치 즉 계속용법일 때는 이거 안 됩니다. 요거 하나. 두 번째 아까 말했지. 전치사가 온 다음에 위치는 가능하지만 전치사 다음에 대해서 이거 안 됩니다. 둘은 꼭 기억하세요. 그 때문에 여기 콤마가 앞에 있죠. 그래서 내가 문법 포인트 하나가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콤마 있기 때문에 이거 대서 쓰면 안 돼. 하지만 얘는 뭐가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모두 되고 모두 돼. 위치도 되고 때도 되고 둘 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둘 다 태길일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 주관되는 걸 알 수 있어. 왜?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수일치 여기 하는 거예요. 선행사가 복수인 빌딩들이잖아요. 그래서 수일치를 저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빌딩들? 에코 프렌들리 빌딩을 쓰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런 것들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더 많이 쓰느냐 덜 쓰느냐 그런 표현은 항상 중요해. 뭘 덜 써? 바로 냉방을 덜 쓰는 빌딩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왜? 1년 내내 덥고 1년 내내 냉방이 필요한데 냉방은 기본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기후 변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로 싱가포르에 있는 건축가들이 시작했어. 바로 에코프렌드 빌딩인데 걔네들은 뭘 덜 사용한다? 냉방을 덜 사용한다. 그러나 어떻게? Are still cool inside. 여전히 내부는 시원하다. 자, are, use, 이것도 아까 말했던 똑같이 병렬 구조예요. 여기도 병렬 구조죠. 동사, 복수 동사 병렬 구조. 복수 동사 병렬 구조라는 거예요. 오케이?